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테크 코스 FEUK 제이드입니다. 웹팩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웹팩이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웹팩이 설정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다룰 건데요. 이번에 발표에 포함시킬 내용은 웹팩을 사용할 때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설정을 했을 때그 설정을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소스맵 같은 개발에 도움되는 설정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다루지 않은 내용은 이제 웹팩이 등장한 배경이라든가 역사적인 관점,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웹팩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하나의 HTML 파일이 있고, 이 HTML 파일이 내부에서 JS 파일을 스크립트 태그로 포함하고 있다면, 먼저 웹서버에서 HTML 파일을 뭐다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JS 파일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서버로부터 다시 JS 파일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의 HTML 파일에 그 프로덕트가 좀 커져가지고 JS 파일을 여러 개로 100개 정도의 파일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HTML 파일이 100개의 JS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 100번의 IO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IO는 되게 큰 성능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병목을 줄이기 위해 JS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모아준다면 용량은 좀 크더라도 네트워크 IO 횟수는 한 번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병목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무작정 모으기만 할 경우에는 이제 A.js 파일과 B.js 파일에 동일한 func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하나의 파일로 모으면 func라는 선언이 두번 존재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름 중복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웹팩의 주 목적은 이제 네트워크 병목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파일로 모은 번들링 과정을 수행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름 중복 현상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모아둔 번들링 파일을 압축해서 조금 더 적은 용량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웹팩의 설정에 대한 예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웹팩 설치부터 해보자면, 공식 문서에 따르면 웹팩 설치는 웹팩과 웹팩 CLI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웹팩은 웹팩의 본체이므로 반드시 설치해 줘야 되고, 웹팩 CLI는 커맨드 라인에서 담을 수 있는 커맨드 라인 명령어를 담고 있습니다. 웹팩 빌드를 이용해서 웹팩을 빌드할 수 있고, 서브를 이용해서 개발 서버를 열수 있고, 네, 그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팩 데브 서버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웹팩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제 라이브 리로드, 한마디로 내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웹팩 와치를 이용해서 내가 빌드한 것을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을 했을 때그 자동으로 빌드가 되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켜고 있는 웹 브라우저의 새로 고침 기능까지는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원해주기 위해서 웹팩 데브 서버를 설치해서 웹팩 서브를 이용해서 시행을 해야지 이제 새로 고침까지 지원해주는 라이브 리로드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웹팩 설정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웹팩이 해석할 JS 파일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석할 JS 파일을 엔트리라는 곳에 지정을 해주면,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 파일 내부의 임폴트로 재기적으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전부 다 재기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존성 그래프를 웹팩은 만들게 되는데요. 만들게 된 의존성 그래프를 토대로 모두 JS 파일을 하나로 모아서, 모아진 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압축을 해서 결과물을 보낼 폴더로 아웃풋 패스웨어와 파일에 지정된 위치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dirname이랑 fastresolve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dirname은 웹팩의 기능은 아니고 이제 Node.j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인데, 이 해당 JS 파일이 위치한 폴더를 dirname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폴더라고 이해하면 되시고, 한마디로 웹팩 config.js가 포함된 폴더를 의미하고, 그다음 그 안에 있는 dist 폴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fastresolve 기능은 이제 두 폴더 사이에 이제 윈도우의 경우 역슬래시를 해줘야 되고,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폴더 구분자로 슬래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마다 다른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고려해서
역슬래시나 슬래시를 넣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패스 또한 이제 Node.js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이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아웃풋 파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더는 이제 파일을 임포트 하거나 로드할 때전 처리를 할수 있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웹팩은 기본적으로 JS 파일만을 모듈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JS 파일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웹팩의 편의 기능으로 이제 CSS나 그다음에 PNG, SVG 같은 에셋 같은 것들도 같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로더이고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모듈.rules에 테스트와 유지를 명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이제 CSS, SCSS 파일을 이제 포함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지금 로더가 3개가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CSS 파일의 경우에 스타일 로더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 로더가, 잠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타일 로더가 있으면 임포트 인덱스.js에서 포함된 임포트 CSS를 감지해서 이제 이것을 헤드 내부의 스타일 태그로 포함시켜 주게 되는데요. 물론 웹팩은 JS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HTML을 포함시켜 주는 건 아니고 JS로 도움을 이용해서 이제 HTML 헤드를 셀렉트한 다음에 어펜드 방식으로 스타일 태그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공식 문서에도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JS 파일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 돌아오면은 이제 이것은 CSS를 처리해 주지만, 이 스타일 로더의 기능은 이제 문자를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CSS의 문자는 해석할 수 있지만 CSS의 골뱅이 임포트 함수나 URL 함수 같은 모듈 함수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함수를 인식해서 해독한 다음에 단순 CSS 파일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SS 로더입니다. CSS 로더가 그런 CSS 내부의 임포트 함수 같은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고, 이제 SAS는 이제 SCSS 문법이 이 CSS를 좀더 추가한 문법이기 때문에 이 SAS 로더를 이용해서 SCSS를 CSS로 바꿔주고, 바꿔준 것에서 임포트 같은 것을 처리해주고, 단순 문자열로 된 CSS를 이제 HTML에 포함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테스트에는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로더가 전처리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이제 로더가 전처리 과정에만 관여하는 것과 다르게 웹팩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HTML 파일을 이제 단순히 빌딩한 후에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스트에 같이 그냥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냥 HTML 파일을 넣기만 해봤자 이제 HTML 파일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웹팩이 HTML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필요한데요. 네, 그런 기능이 이제 이렇게 HTML 파일을 마치 JS처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HTML 로더이고요. HTML 로더를 로더에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HTML을 마치 JS처럼 가져와서 도움으로 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될 만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 저번에 저희가 미션을 할때 이제 영화 리뷰 리션을 했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HTML 웹팩 플러그인은 설정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리스트에 포함되었지만, 그때 HTML 로더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때 여기에서 이미지의 위치에 이렇게 경로를 설정을 했는데, 이 경로가 웹팩이 배포되면서 리스트의 템플릿으로 변경되면서 상대 경로를 올바르게 처리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것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HTML 로더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웹팩이 이 HTML 구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 주어가지고, 네, HTML 구문을 이해하게 되면 자동으로 올바른 경로로 바꿔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웹팩 설정을 가볍게 이해해 보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하는 법을 이제 수작업으로 처음부터 설정하는 것보다는 좀
자동화된 툴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MPX 웹팩 이닛 명령을 하게 되면 이제 적당한 타입스크립트 CSS 환경에서 얀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설정 파일이 이것이고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서 이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require가 등장하는데, 웹팩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require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AS를 지원하지만 꼭 require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ESM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import로 사용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NodeEmv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웹팩에 빌드나 서브 명령을 넣을 때, 다시 한 다음에 모드 한 다음에 프로덕션을 넣게 되면은 NodeEmv에 자동으로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둔 것은 이게 프로덕션인 경우에 특정 설정을 하게 되고, 프로덕션이 아닐 경우에 다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원래라면 SVG나 PNG 같은 파일을 기존에는 파일 로더를 이용해서 번들링에 포함시켰는데, 이제 웹팩 5의 경우에 그 파일 로더가 디프리케이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 방법이 좀 변경되어서 파이브의 에셋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SS를 이제 CSS 로더로 가져오고 이제 스타일 로더로 가져오는 것 같지만, 프로덕션 상태에서는 미니 CSS 익스트랙트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 스타일 로더는 HTML에 인라인으로 포함시켜 버리기 때문에 빌드 파일에 CSS 파일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빌드 환경에서는 CSS 파일을 분리할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미니 CSS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CSS를 분리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설정을 모듈 익스포트 할때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함수형으로 사용해서 위에 있는 컨피그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구문만 추가함으로써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제 내가 미니 CSS 익스트랙트를 추가하고 아닐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시에 조금 유용한 소스 맵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갈 텐데요. 이제 웹팩을 빌드하게 되면 이렇게 난독하게 되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코드 줄 위치와 열 위치가 바뀌게 되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웹팩 설정에 데브 툴을 이용해서 소스 맵을 설정해 준다면 이렇게 줄 위치와 열 위치까지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경우에 이제 열 위치가 조금 다르다 느끼시면 이제 소스 맵을 열 위치와 줄 위치까지 지원하는 소스 맵을 사용한다면 완전히 동일한 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팩에서 권장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빌드 환경에서는 이 소스 맵의 코드와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발 소스 맵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속도가 빠른 정도를 원한다면 이제 이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스를 읽어보는 결과 이제 오리지널 정도가 되어야 이제 좀 디버깅할 때 편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 환경에서는 이제 소스 맵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소스 맵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소스 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디버깅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의 경우에 압축도 되고 그 다음에 맹글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스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